안녕하세요.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밭에 나왔습니다. 지금 장마인데 오늘 오전부터 비가 많이 내리는데 지금 오늘 요 그물망 다시 위로 올려줘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. 어제 비 오기 전에 어제 담배나방약하고 탄저병 그 예방약, 치료제가 아닌 예방약 그 방제를 했고요. 지금 달리는 거 보면은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아직 담배 나방 피해는 제가 당조고추에 2개 발견했고요. 그 다음에 저기 미인고추 거기에 3개인가 그렇고, 이쪽 포장에는 아직 한 개도 없습니다. 지금 아침에 보니까 꽃이 이렇게 잔뜩 떨어져 있네요. 예, 진딧물도 없는 것 같고, 참깨에 보니까 뒷면에 진딧물이 약하게 군데군데 있긴 하더라고요. 다행히 고추밭에는 진딧물이랑 뭐 다른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키가 이만큼 자랐는데 요 세 번째 가로망 세 번째는 여기 위에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뭐 올릴 필요 없이 옆으로 눕혀서 키우다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고추가 저번에 그 꽃잎이 12장이었나? 그게 지금 수정이 돼서 크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몽땅하게 이렇게 크네요. 좀 모양이 이상합니다. 이게 지금 고라니가 들어와서 풋고추의 위에 순을 좀 따먹고 고추도 좀 씹다가 버려놨는데 고라니가 너무 많아서 여기 일단 망은 둘레에 망은 쳤는데 뛰어넘어 들어오나 봅니다. 일단 제가 물은 장마라서 뭐 적게 준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, 저는 그냥 평소대로 오전에 아침에 30분 타이머로 30분 밀어주고요, 점심때 30분 밀어주고 있습니다. 여기 고추 여기가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. 아야, 여기는 고추가 한 군데서 두 개가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. 근데 보니까 고추나무 대부분이 2분지, 1분지는 다 땄는데 2분지에서 제가 따로 따진 않았는데 낙과된 게 좀 많이 있고요. 달린 것도 있지만 키가 피해를 초반에 피해를 받던 것 중에 여기 잎 피해 받은 잎인데 키가 작은 거는 좀 작고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좀 피해가 심했던 건 키가 많이 작습니다. 일단 이렇게 오늘도 간단하게 작업 좀 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